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457DB입니다. 자, 오늘 제가 문항풀이로 찾아온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 주금공 하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옛날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한 시절 당시에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하면서 막 죽겠어요 해가지고 나온 얘기가 주금공이다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주 좋은 기관이죠.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사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용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채용이 떴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지난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체험형 인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턴 경험 하실 수 있는 그 채용이 떴다 하면 이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예 직원이 될 수 있는 신입 채용 자소서 문항이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항을 좀 빨리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후다닥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문항풀에 도움 받으셔서 후다닥 작성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문항이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문항은 바로 1번 문항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고 뭐 직장 선택 기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으나 제가 한번 전년도 문항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문항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뭐 직장 선택 기준도 작성하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 이렇게 작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선택 기준으로 지원한 동기, 공사가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렇게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요번에 요 밑에 보면 파란 글씨 보이시죠? 여러분들 파란 글씨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나요?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중 특히 우리 공사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달라. 단서조항이 하나 붙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단서조항 무시하고 작성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냥 괜히 붙여놓은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중에서도 특히 우리 공사를 선택했냐라는 이유를 좀 제시를 했는데, 이걸 이해하기에서는 먼저 정책금융이란 키워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정책금융이 무엇이냐 하면 말 그대로 정책 플러스 금융입니다. 그래서 정책 플러스 금융인데, 이 정책의 의미를 따져보면 여러분들, 정책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삶의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하는 방침들을 우리가 보통 정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익성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펼치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금융은 금융이다. 금융상품이고 금융이긴 한데 뭐예요? 공익성까지 추구한다라는 이 정책금융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점에 착안해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사업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보금자리론 이렇게 써져 있지만 뭐예요? 대출해주는 기관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뭐냐면 부동산 대출해주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보증도 제공해요. 그래서 주택 관련된 대출이나 보증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을 보시면 뭐 주택연금, 연금 같은 것도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만 보시면 주택 대출은 은행에서도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제 집 사려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디 가요? 네, 주택 대출 받기 위해서 은행이나 아니면 뭐 제2금융권 같은데, 캐피탈 같은데 찾아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찾아가는 게 보통인데, 근데 그러면 은행을 가면 되지 뭐하러 주택금융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금융을 하는 기관을 찾아갈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맥락에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사업이 은행과 사실 겹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차이점의 주관에서 보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는 거 공익성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은, 자,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너무 낮아서 담보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받으시면 이자도 높을 것 같고요, 이래서 여러모로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나 이 집 사고 싶고 이 집 갖고 싶고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근데 은행에서는 내 현실적인 여력이 안 돼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집이 필요로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러면 주거의 안정이 되게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게 주거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주 중에 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 요소 세 가지 중 하나인 주택. 이 주택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은행에서 만약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금융을 좀 제공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태어난 게 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은행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그 다음에 더 낮은 금리, 그리고 보증금리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자를 낮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빌려주기 위해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낮고 안정된 금리로 더 오랫동안 빌려주기 위해서 이 설립된 기관이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나 금융기관과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공익성이라는 키워드 하나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주택금융공사의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뭘 작성을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택금융을 하고 싶다는 이유와 또 공익성, 정책금융을 펼치고 싶다는 두 가지, 즉 뭐예요? 이 두 가지 교집합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에는 이 금융, 그 중에서도 뭐예요? 네, 주택금융이죠, 여러분들. 이 주택금융을 하고 싶은 이유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익성. 이 두 가지를 다 모두 작성해야, 이 교집합 부분을 작성해야 이 기준에 뭐예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합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책금융, 그리고 공익성, 이 두 가지. 이 주택금융과 공익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이 친구가 은행이 아니라, 은행 가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주택대출 할 수 있지만, 은행이 아니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오고 싶은 이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때문에요? 공익성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한번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제가 방법과 예시를 한 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뭘 얘기해야 되냐?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객의 삶 자체를 바꾸는 기업에 가고 싶대요. 사실 뭐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업들 사실 많죠. 하지만 이 얘기를 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정책금융, 그 다음에 공익성, 이거를 이야기한 일종의 빌드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빌드업이에요. 이렇게 미리 빌드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은 많았지만 고객의 삶 자체를 바꾸는 기관은 기업은 그렇게 흔치 않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직장을 선택합니다 라고 두 가지씩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작성하실 때 그냥 막무가내로 난 이런 직장 선택 기준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직장을 선택하게 된 기준을 갖게 된, 형성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배경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뭐예요? 여기서 인턴을 하면서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대요. 그래서 주택 마련에 도움 줄 수 있다. 제 생각에 이 내용을 보면 뭐예요? LH나 SH라는 높은 확률의 추측이 되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 추측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LH나 SH에서 이렇게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꿀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자, 사각지대로 인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깝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도 봤대요. 뭐예요? 예를 들면 막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게 아니어서 소득이 완전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되게 먹고 살기 팍팍한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약간 그 조건이 미달돼서, 약간 그 조건이 안 돼서 이런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에 들어가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도 사실 주거 취약 계층은 맞는데 그 조건 하나가 안 맞아서, 그 조건에 애매하게 안 맞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뭐예요? 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금융 차원에서도 좀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LH나 SH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게 단순히 막 한 달, 두 달 안에 될까요? 집도 지어야 되고 그 집을 또 나눠주고 뭐 하는 것들은 선발 과정도 거칠 거고 최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주택을 공급하는 건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모두 다 이런 주거 취약 계층을 도우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떡해요? 민간에 있는 집들을 구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그 필요성을 좀 느꼈다, 이런 말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직장을 선택한 기준과 이런 기준을 형성하게 된 배경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공사가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해 줘야겠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필요성,
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다. 보금자리론 통해서 뭐 도와주고 있고 공공주택 지금 뭐야? 주택 공급으로 채우지 못하는 걸 이 금융을 통해서 돕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주거금융 지원을 위한 실무를 경험하고 금융공익 이, 여기 금융공익이라는 키워드 보시면 알겠죠? 자 보면 금융 플러스 공익이에요. 딱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합하는 가치관이 딱 벌써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점에서 HF가 내 직업적 선택 기준에 부합한다. 직장 선택 기준에 부합한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딱 한 400자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400자밖에 안 되는데 제출할까요? 하시면 제출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성의가 너무 없죠. 700자만 못해도 한 650자는 좀 채워서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선생님 뒤에 내용을 뭘로 쓸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직장 선택 기준과 이제 HF가 어떻게 부합하는지까지 다 기술했다면 여러분들이 HF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노력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이 친구는 인턴을 하면서 여신 프로세스를 배워봤대요.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인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증팀에서 뭐 서류 취합하는 과정에서 뭐 대출 요건, 전문용어, 그리고 여신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세 개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량 어떤 거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때 무조건 직무기술서 참고해보세요. 주택금융공사 채용 사이트에도 있고 저희 457님 문항풀이에도 제가 같이 첨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지식과 기술, 태도 면에서 여러분들 다 자세하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참고해서 나에게 부합하는 키워드를 형광펜 칠해가면서 여러분 작성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하나만 적으면 좀 아쉽죠. 예, 두 번째 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 뭐 고령층 고객님 응대하면서 잘 뭐예요? 여기 중요한 역량. 고객 응대 역량도 키웠다. 주택금융공사 대출하기 위해서는 서류도 받아야 되고 서류가 미비됐거나 보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요건이 안 되거나 라면 고객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고객 응대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쌓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량을 두 개까지 딱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제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공익성과 금융 두 가지의 교집합으로 딱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직장 선택 기준 을 제시한 다음에 그걸 형성하게 된 배경까지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런 기준을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런 주택금융공사에서 일하기 위한 나의 노력도 두 가지까지 같이 적어줬습니다. 이 이상 더 어떻게 논리적인 지원 동기 작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적어도 로열티나 지원 동기 면에서 공격을 받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걸 의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마무리로 이렇게 입사 후 포부까지 딱 작성해줘서 아, 사각지대 해소하고 금융공익 실현하겠다. 요 금융공익 또 나오죠. 금융 플러스 공익입니다. 이런 키워드 넣어주시면서 작성해주시고 입사 후 포부를 마무리해주시면 글이 딱 깔끔하게 맺혀질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1번 문항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이라든지 출제자 의도라든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예시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참고해서 또 작성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할 만한 문항이 바로 2번 문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2번 문항에 있는 뭐 정책 모기지라든지 아니면 뭐 유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는 문항풀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불과 그 영상을 촬영해드린 지 한 2, 3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번 문항에 대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체험형 인턴 문항풀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자율 457D 홈페이지에 제가 1번, 2번 나머지 문항들 전부 다 예시까지 설명과 다 곁들여서 다 작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참고하시고 또 더 많은 내용 보고 싶다면 저희 457D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소서 문항풀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